할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 현지에서 마할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하와이의 아주 찐 맛집, 그리고 또 한 맛집, 이런 곳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혹시 그 와이키키 안에 있는 이런 맛집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 요거 다 기억하시죠? 자,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찾아서 보시고요. 자, 오늘은 탈 와이키키 맛집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맛집은 이제 로컬 마트에 있는 타마시로 마켓이라는 포케를 가장 맛있게 한다는 소문난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마트 안을 보면 정말 시골 마트죠. 그리고 또 이게 정육점 같은 이런 수산 코너가 있습니다. 자, 로컬들도 많이 보이죠. 자, 저 참치도 보이고, 또 이런 생선들도 보이고, 랍스터도 보이고. 자, 요겁니다. 이제 요 포케를 저도 이제 주문하러 왔고, 요거 이제 독특한 요거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세 가지를 오더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문어 포케, 이건 이제 오피라는 이제 사카 쪽에, 그리고 이건 스파이시 아이.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오피 먹는 법 소개해 드릴게요. 요렇게 먼저 먹은 거를 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저는 지금 우아우에 와서 제일 먼저 먹은 그 맛집은 타마시로의 그 포케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 줄래요? 자, 요거부터. 요거는 뭐 딱 봐도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문어, 여기서는 타코라고 합니다. 요거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타마시로에서 정말 유명한 게 요거 오피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삿갓 쪽에, 그죠? 네, 삿갓 쪽에. 근데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복 같기도 하고, 조그마한 전복, 그리고 뭐 제주도 말로는 보말 같은 거. 그리고 또 여기도 이 스파이시, 요 투나 요 포케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타마시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소개드리면은 요 세 개는 마을로 추천 그 시푸드 포케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페 카일라에 와 있는데 아직도 사람이 많네요. 저희 한 뭐 대기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다시 소개드릴게요. 자, 이제 카페 카일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브런치, 그리고 이제 브렉퍼스트로 아주 유명한 그 캐주얼 맛집입니다. 그 메인섬 오아우에서 스위디스랑 더불어서 뭐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맛집이에요. 자, 이제 드링크 오더를 했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간편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이에요. 자, 눈으로 봐도 그냥 즐겁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간편하게 여기 카페 카일라 알아두면은 나중에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은 이제 푸견입니다. 이제 메인섬 오아우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중식당이에요. 자, 파인애플 볶음밥도 보이고, 허니월넛도 보이고, 이 새우살 좀 한번 보세요. 자, 블랙핑 소스의 조개, 그리고 버터 앤 갈릭. 자, 정말 새우살 엄청나죠? 솔트 앤 페퍼, 랍스터도 보이고요. 자, 여기는 그 이중으로 여러분들 TV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여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이제 사전 예약하지 않으면은 1시간 이상 줄 서서 먹는 그 레스토랑입니다. 길 건너 이제 공용 주차장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곳은 미 그 최대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서 파이널 4까지 올라간 그 스타 셰프 리엔 웅이 이곳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노콜 카이뮤크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자, 드링크 오더를 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볼케이노 에그, 뭐 한국말로 뭐 지옥의 계란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이제 콘플레이크 이제 프렌치 토스트. 자, 이건 뭐 한국 핫도그 맛이라고 하는데 명랑 핫도그 뭐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저렇게 이제 팬 요리가 여기가 아주 그 주특기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브렉퍼스트 이제 비빔밥입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메뉴고요. 우리 메뉴가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저희는 이제 디저트를 이제 말라사스 먹는데 요게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하와이 카이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백 선생이 그 소개했던 맛집이 저도 이제 이번에 한 두 군데를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모에나 카페고요. 자, 조용히 이제 노컬들 사는 이제 그런 곳인데 방송에서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메뉴입니다. 자, 로코모코도 보이고. 자, 계란을 저렇게 터트려서 먹습니다. 바로 요것입니다. 아, 에그 베네딕트인데 좀 독특해요. 이제 하와이식으로 이제. 자, 여러분, 모에나 카페에서 백종원 선생님이 먹었던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현재 에그 베네딕트인데 정말 그 하와이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만든 퓨전 요리예요. 근데 여기 이제 햄이나 뭐 베이컨이 올라가는데 재미난 거는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 캐치한 게 바로 요겁니다. 이 깔루아 피그, 네, 요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장조림 같죠. 그래서 요게 이제 특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면은 요거를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깔루아 그 피그 맛있게 먹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소금에 절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짜요. 오븐에 들어갔다 나와도. 요거는 여기 그 노른자랑 이렇게 해갖고 시금치랑 이렇게 먹으면 맛이 중화가 됩니다. 맛있어. 용달님, 네. 소피스에서 피자 어떤 거 주문하셨어요? 저는 뒤에 있는 메뉴가 아니고 이쪽에서 크리에이션에서 만들 수 있는 피자인데 이제 치즈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 기본 하나인데 플러스 원 또는 플러스 투. 근데 저는 플러스 원에서 모짜렐라 하나 더 추가할 거고. 오. 소스는 저희 그 여기 스리라차 레드라고 해서 좀 매콤한 게 요거 맛있더라고요. 요거랑 그 다음에 도우는 서피스 오리지널도 있는데 요게 유명하다고 해서 오늘은 구아바 요걸로 갈 거고. 치즈는 사실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될 거고 저는 모짜렐라 좋아해서 모짜렐라. 그다음 피자는 사실 제일 제가 기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페퍼로니 그리고 파인애플. 근데 파인애플은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두 번 세 번 추가하셔야 된다 했기 때문에 플러스 투로 해서 넉넉하게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오케이, 한번 두고 볼게요. 네. 와. 자, 닐리님. 야. 요 피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소피스케이티드 피자라고 여기 소피스 피자 시그니처 피자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파인애플하고 그다음에 페퍼로니하고 햄을 더 추가했어요. 오케이. 자, 이제 이거 용달님이 스페셜 오더한 것 같은데 요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페퍼로니 피자에 치즈 추가랑 파인애플 두 번 추가. 했는데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자, 근데 저 뒤에 저 뭐예요? 다라라란단. 이거는 여기 이제 코나 브루스 브루잉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맥주를 드래프트 비어로 산 거고요. 야. 저기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줄을 기다리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테이크아웃 하시면은 이런 병을 사시면은 드래프트 비어를 이렇게 포장을 투고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근처에 비치나 아니면은 이런 데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즐기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진짜 아주 뭐 스마트하게 그냥 주문도 잘 하시고 아주 맥주까지 준비했네. 야, 즐거운 저녁 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소피스에서는 이제 오더할 때 옐프를 체크인하면은 이제 무료 음료수를 저렇게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은 몰에 코나 브루잉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드래프트 맥주를 별도로 이제 오더를 해와서 피자랑 같이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코코 마리나 센터에는 이렇게 맛집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제 와이키키를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이제 찐 맛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꼭 오면은 드셔야 할 하와이 도너츠 이제 말라사다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코코 마리나 센터에 오시면은 뭐 소피스 하와이 피자 그리고 모에나 카페에서 뭐 베네딕트 뭐 이런 걸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네오나드 그 말라사다 도너츠, 네너드 말라사다 도너츠가 이렇게 그 모빌카가 있어요. 이동식 그 트럭이 있어갖고 여기서 뭐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 1타 3피 다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72번 국도 또 어떤 하나마 베이 다녀오면서 점심에 들리면은 가장 이상적인 곳이니까 이러한 그 말로의 팁 잊지 마세요.